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unite our hearts in prayer.
우리의 복을 같이 사용하시고 계획의 성만찬은 준비한 다음 이후에 오실 색깔과 나머지 밀가루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의 뜻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니 우리들은 평화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찾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과 정의, 화해와 화평의 시대가 오기를 힘써 지킵시다.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귀한 찬양을 해주신
모두가 되게 찬양대에게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나온 찬양대로서 이같이 이미 교단들이 합해서 교회들이 합해서 연합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가 된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 분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뭘 드리는 장소에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들께서 평양에 있는 몽수교회에서 그곳에 그 교회의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은 장래의 고민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니어 파이로 분들께서 고향의 봄에 노래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로 불러오던 그 노래고 제가 얼마 전에 평양에 갔을 때에 그 노래를 바로 꺼내서 또 듣던 기억이 새로워져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구나. 우리의 역사가 하나된 역사로서 빌림을 받은 우리 민족이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그와 같은 역사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함께 모여서 그리운 고향의 봄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것이라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찬양을 해주신 이 시니어 파이어 멤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물 복종한 지 사흘이 되는 저녁날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목격하였고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사역을 보면서 감격도 하였고 자기들도 제자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시는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확신과 희망을 잃게 만들었고 근심과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어두움 속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잠겨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구절을 보통 사람들이 만날 때 쓰는 평안이 있기를 바래요 하는 그와 같은 인사로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평범한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와 같은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화가 너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었고, 경화가 너에게 꼭 있어야 한다, 경화가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경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염려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움과 실망했던 일들,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시 힘써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평화를 바라보고 힘써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그와 같은 평화를 위한 갈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남북 간의 갈등과 적대감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60여 년 전에 겪었던 비참한 위로 전쟁을 멈추는 휴전 협정을 체결한 지도 금년이 60년이 되는 이때에 또 무슨 디메디컬 피스 컨퍼런스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들의 평화의 비전이 다 실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평화를 향한 비전과 결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선과 욕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피 흘리신 고통의 상자리와 상으로 찔림을 받을 때에 피 흘리신 고난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확신하게 될 때에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사역하고자 할 때에 희생적인 결단이 다시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역사에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한 한반도를 둘러싼 초비상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에서 마치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긴급한 정세를 채용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화해는 우리 민족 남과 북 사이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 번도로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생각도 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결단을 통하여 남북 간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을 또다시 깊이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작년 10월에 출판된 신창민 교수님이 쓰신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그 책을 보시고 읽으시고서 감동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신창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치시고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의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연구소의 초대 회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그 책 소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지구의 어디를 돌아봐도 분단된 나라는 우리뿐이구나. 또 통일을 이룰 우리 사람들도 우리뿐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통일에 무관심한 것을 한통한다. 우리가 통일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하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하면 통일이 올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의 원동력은 우리뿐이다. 라고 시작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로서 필사의 오랜 연구 결과 우리는 충분히 통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 신창민 교수님 오늘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배운 참 귀한 교수님이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온 그 신앙적인, 이념적인 것을 한 것을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때에 더 이롭고 더 유효한 저 같은 경제체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시면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면서 이곳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신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책은 지금 남한 땅에서 여러 외국에서 공포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교수님께서는 외교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강요를 하고 계시면서 살고 계신 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 두 번째로 하시면서 경고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오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평화와 화해 사역의 가장 귀중한 용서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회가 외치고 실행해야 할 가장 귀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한 전쟁으로서의 치유를 받아야 할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쌓이고 또 쌓여서 한민족이 마치 원수와 같이 되어버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용서의 실천이라고만 생각됩니다. 3, 40년
마음속에 잠긴 것은 용서를 통한 화해의 뿌리 뿐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같은 확신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심어짐을 통한 길이 없었습니다. 분단의 38선이 무너지려면 먼저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38선이 무너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이와 같은 용서의 사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다시 이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살면서 여러 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수고하시는 아버님께서 공산치하에서 투옥되셨다가 순교하신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1950년 12월 전쟁 당시 평양을 떠나 남으로 피난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19살 되었던 저와 17살 되었던 제 동남동생을 정처 없는 피난의 길로 떠내보내시면서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성경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와 같이 떨어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으나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소원에서 만나자 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제 가슴속 깊이 살아 있습니다. 비록 무료하게도 제가 제 어머님을 다시 육신으로 뵙지 못하였으나 기도 속에서 만나자 하셨던 어머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이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처없는 길을 떠나서 서울까지 피난을 내려와 얼마 있다가 다시 서울에서 진해까지 18일 동안을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진해까지 도착했습니다. 1951년 정월에 해병대 제6기생으로 입대하여 5년간 전쟁 속에서 공부를 하였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해병대에서 제대하여서 1950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에 대한 갈등과 적대감을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목사가 되었고 켄타키 루이빌 대학에서 전공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960년 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The civil rights movement is not only for the liberation of the oppressed blacks, but also for the liberation of oppressors from their oppressors. As both the oppressed and oppressors being liberated, we should work together to establish a society with justice and peace. 김 목사님의 주장은 흑인 인권 운동이 다만 차별과 타락을 받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행동에서 해방시켜서
운동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열쇠에는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탄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와 동시에 용서하는 선택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당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정의로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공산시하에서 타락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조제게는 김 목사님의 말씀이 큰 충격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교육조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과외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과 삶을 180도로 전환시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400년의 긴 세월 동안 노예로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소원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를 믿고 살아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놀라운 믿음과 삶에 감동이 되어 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난 40년간 남북 간의 갈등과 적대심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화해의 사역은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일이고 때로는 양쪽에서 화살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는 제 생각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군사적인 해결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깊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전쟁이 날 듯한 긴급사항을 맞이해서 미국 장로교 PCUSA 대표들과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종합측의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루이빌 켄타키에서 3일 동안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여러 번 연합회의를 하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참여를 위하여 진지한 소회를 구조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이 포함된 공동선언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남한, 북한, 미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위태로운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동적인 군사와 대립적인 정책과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존재하고 서로 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대사를 임명하여 파견해 준비를 요청합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함으로써 교회와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에서 북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기를 명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화해협을 이루며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여 통일을 향한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명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금리 경쟁을 제한하며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명합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여자를 비롯하여 총회의 주요 책임자들이 평양을 건너서 본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님을 찾아오셔서 사무장 회의와 비롯한 총회, 미국 장로교회 총회의 직원들 30명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신앙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아틀란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간청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번에 에큐메니칼 평화 컨퍼런스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함께하시는 하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임하시는 크고 귀한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울의 사도 바울의 말씀 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다음을 막힌다고 보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며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아주 귀한 시간, 바쁜 시간이신데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준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북미와 한국에서 세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평화 대회입니다. 분명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랑하는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열망과 사랑을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이 대회는 한반도 정전협정 60년을 맞은 시기에 보다 한반도의 분단과 아픔의 현실을 평화의 언약과 협의로 모색하는 그런 선명한 의도 속에서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부산 어셈블리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후원하고 기도하는 상징적인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도 오늘 이 대회에 저희는 깊은 중심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텐스티 NCC, NCCK 특별히 전문인과 22분의 대표단이 먼 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정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성의를 다해서 10개 이상의 교단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보고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제가 리더하지 않은 그런 교단 지도자가 있으면 혹시 지금 네. 그리고 코리안 철저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로스앤젤레스 기구가 참여했고 코리안 스튜던 크리스천 페더레이션 KCF KCCF 그리고 코리안 YWCA가 오늘 이 대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구의 대표들과 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얼어붙은 남과 북의 정황 가운데 정말 화해와 대화와 서로 포옹하는 그러한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쟁과 폭력으로 유린되고 있는 온 세계의 현실이 평화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청원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이 뜨겁게 하나 되어지고 정말 열정과 신앙과 기도를 모두 세계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선명한 열매가 우리들 앞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또 준비한 이 애틀랜타 지역의 우리 지역준비위원들 또 통일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연합감리교에 속한 글로벌 미니스트리 출첸 소사이어티 UNW 그리고 여러 다른 기구들 그 이후에 다른 에크메니컬 파트너들이 이 일을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임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뜨거운 교제가 이 영적인 교제가 이 정은 연합과 일치를 향한 뜨거운 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정말 자국을 남기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지키며 평화의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인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 정권 7년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제1기 합하면 12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5년 이 기간 동안에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게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뭐 대북 정책이 거의
협박과 제재 이외에는 뭐 한계 없다 싶게 되어와서 이번에는 뭔가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제대로 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굉장한 기대들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앞으로의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 메시지가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5년도 또한 이렇게 어렵게 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더 무겁고 안타까운 거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정말 그 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는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그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반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남북 간의 그런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단순히 무슨 뭐 기업들의 손실이라든가 뭐 근로자들이 무슨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그것도 또한 아주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반도의 이 평화를 매개하는 하나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미국 측에서 그 개성공단 정상화에 좀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번 개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성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12년 동안에 실제로 미국이 특히 오바마 정부가 그 전략적 인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셈 아니겠습니까? 또 이명박 정부는 뭐 오히려 미국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그걸 막고 나섰던 그런 일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그 5.24 조치 같은 것이 일정한 정도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게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개성 문제는 개성 자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미국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하기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미군사훈련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대단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사실은 북쪽에 준 그 압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쪽도 이거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어서 여전히 한미 해상 군사훈련이 있고 미국의 뭐 초대형 이 항공모함이 참여했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겠느냐는 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정책적 제안이라는 건 결국 당국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것도 한국 아니면 북한 둘 중에 한 당국자가 해야 될 입장인데 북한은 사실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한국 당국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면 장관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가 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자면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든가 또는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의미나 9.19 합의나 이런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거의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과거에 하던 얘기보다 더 오히려 강경한 표현의 그 대북 정책을 말한 것은 참 앞길을 좀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미국 사회가 역시 여론 정치니까 미국이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 60주년에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전협정 60년에는 그야말로 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입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행사가 이런 유형의 행사가 아마 미주 지역에서 거의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서두에 그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감명 있게 들었는데 그 1994년 전쟁의 위기로 가고 제1차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적어도 화해와 새로운 길로 전환을 시켰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떤 지혜로운 하나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주 동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그 애틀란타 이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꼭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강연은 어떤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쪽에? 내일 강연은 이제 대체로 저는 지난 20년간 안에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20년간 어둠과 빛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빛이라고 하면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합의문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빛이었다면 그 합의문들을 누구의 잘못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건 이 이행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분명한 그 어둠이 난 있다고 생각해서 20년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정부도 그렇고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출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제안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94년 1차 합의를 제네바 기본 합의를 해놓고 나서 결국 이것이 깨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수로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미국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느 쪽의 책임이 있건 나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만일 이루어냈었다면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는 일이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9.19 합의인데 6자회담의 합의 9.19 합의가 그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벼랑간에 동결시킴으로써 9.19 합의가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나는 미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 BDA 문제가 2년 후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 이런 걸로 해서 미국 정부가 풀지 않았어요? 그걸 풀면서 사실은 적성국교육법에 의한 제재와 테러 지원국에 대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미국 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 마지막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또 유야무야 그냥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미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어떤 그 정책적 변화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약속했던 일들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말하고 그 이행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북한도 여기에 걸맞는 적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핵의 비확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이런 그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거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유예한다고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북한도 또한 같이 겸해서 일어난다면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장관님을 친북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제가 활동했던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하고 그렇죠. 네. 통일부 장관의 역할인데 이 두 자리가 다 남북 문제를 어떻든 풀어가기 위한 자리지 이것을 대립시키는 자리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풀어내야 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아니라는데 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것만큼 북한의 정책도 중요한 것이다. 근데 북한의 정책을 끌어내려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북은 정말 작고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한국 경제와 비교한다면 약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가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하게 같은 한국 정부가 뭔가 그 안을 내야 미국 정부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ICBM도 쏠 수 있는 입장이고 핵탄두도 거의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난 내 20년 동안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다음에 어떤 제재를 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럼 다음 핵실험이나 다음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이제 4차 핵실험이나 다음번에 미사일, 정말 ICBM은 아직 북한이 아직 못한 거니까 실제 뭐 로켓 쏜 거와 ICBM은 기술적으로도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걸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고 정말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 핵실험했을 때 그 이전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은 잘 그래도 클린턴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래도 잘 노력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핵실험까지 간 것이 경수로를 마지막에 포기하고 2006년 5월 31일에 포기하거든요. 경수로를. 그 다음에 2005년 9.19 합의한 다음에 바로 BDA 문제로서 9.19 합의가 이행이 안 되니까 결국 북이 핵실험하는 걸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된다.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이 무조건 대화에는 북한도 역시 응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죠. 이 지금 한반도 문제의 긴장 국면을 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이런 게 중심이 돼서 내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에큐메니칼 그 운동은 이 평화 통일 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인사만 해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한 게 교회입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1984년 도산소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얘기를 했고 이것이 하나의 길이 돼서 1986년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와 미국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글리온에서 1차 회의를 하고 그 1차 회의 한 거의 결과로 2차 회의가
88년에 열리고 이 88년에 열린 이 자회의와 NCC에서 발표했던 그 88년 소위 88선언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민간운동이 정부의 그 개혁을 이끌어냈다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난 에큐메니컬 운동권들이나 미국 교회, 특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선구적 역할을 오늘날도 똑같이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정말 내 기대로는 2019년 이 한반도의 일제 때 독립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3.1운동 100주년일 때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진정한 화해가 한반도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통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여망이죠. 네, 이 정도 하시죠. 네, 아버님, 이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선물은 무슨 괜찮다니까. 근데 옆집 김영감은 요번에 아들 내미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더라.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진료, 친절하고 편안한 개인별 맞춤 시술, 최신 치료 장비, 아늑한 공간, 실력과 집념으로 하나가 된 우수한 치료 인력으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합니다. Happy Dental Planner. 하일랜드 치과.